강민철이, 네가 남조선으로 가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어? 만약에 가기만 해봐. 끝까지 잡으러 갈 거니까 두고 보라. 어우, 이 말은 거야. 뭐야? 와, 빡빡. 뭐야? 뭐지? 어디서 온 거야? 일단 제가 아까 전에 말하다시피 전화를 오래 썼어요. 그걸 저 한 번호만 쓰다 보니까. 네, 한 번 썼는데 그때 당시 이분하고 연락을 했어요. 한국 갈 것인가. 나도 그때 당시 가게 오케이 안 했거든요. 한 몇 달을 조금 좀 나도 뜸들였어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갑자기 한국 간다는 거는 또 그렇게 내가 아무리 북한이 막 이 중얼거려도 한국 간다는 건 좀 이랬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말이 나오는데 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북한 말 투가 완전 그 어유하기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이렇게 보이브 말 그 특이한 게 야. 어딘가 모르게 위압적이고 그래서 이런 상대를 네. 하대하는데 굉장히 네. 익숙한 근데 내가 말하기 전에 쭉 자기가 다 말하더라고. 너네 간다는 거 안다. 한번 무조건 잡을 것이다. 가지 말라는 그 위압적인 말 하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 나는 그냥 더 다른 말 하니까 중국말로 욕했어요. 뭐 성욕하고 그리고 일단 딱 끄는 거예요. 오. 네. 근데 일단 소름이 싹 오더라고요. 야, 이게 뭐지? 이 심신사고래. 그 여기서 이렇게 내 전화까지 알고 내가 간다는 생각. 이건 그분하고 내 지금 그 한국에 온 분하고만 지금 딱 연락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일체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 사람하고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소름 확 오고 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당시 막에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말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근데 당내가 일단 말하지 말자. 왜? 말하면 사람들이 서로 또 의심하고 좀 두려워한다. 내가 좀 일단 내만 알고 있자고 그래 딱 말을 안 하고 있었지. 만약에 이 전화가 진짜로 보이부에서 걸려온 전화라 그러면은 빨리 지금 그 아까 전화 걸었던 한국 지인한 지인 또는 그 브로커랑 연락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윤천 씨가 정말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였냐면 함께 벌목공으로 일했던 북한 출신 동료들이요. 아. 난 나 같으면 이런 결정 못 내렸을 거야. 혼자 튀어야죠. 혼자 충분히 갈 수도 있었는데 근데 우리 윤천 씨는 나 혼자 갈 수가 없다. 그 동료들과 함께 한국으로 가자 마음 먹으신 거죠. 제가 한 몇 년을 중국에서 일하고 잡히기도 했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도 저처럼 잡힌 분들도 있고 안 잡힌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할게 내가 그분들보다 조금 좀 낫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는 게 그분들은 좀 지방에 있다, 좀 군에 있지만 나는 내가 이렇게 갈 생각을 하고 내가 힘들고 이 생각하는데 이분들도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 그리고 언젠가는 이분들도 잡혀가지고 또 중국에 갔고 잡히지 않아도 다시 북한에 갔다 또 다시 중국에 올 것이다. 중국에서는 일한 것만큼 돈도 받고 막 한국 드라마 다 볼 수 있는데 북한 가면 딱 제한돼 있고 할 일도 없는 거예요. 자꾸 그걸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럼 또 오게 되고 또 오게 반복하다 보면 무조건 잡히는 겁니다. 잡혀 교화로 가면 산다는 담보도 없습니다. 몇 번 가느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아는 사람 다는 못 되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대상하는 그 가정에 정말 이 사람은 잡히면 가서 죽을 것이다 이런 느낌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순한 분들 있잖아요. 내가 저런 사람들은 괴롭가야 되겠다. 나한테는 왜? 조금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 막 우러난 거예요. 진짜. 그리고 한편으로는 같이 가서 그 사람들과 의지해서 형제가 돼가지고 한국 사회는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돼야 되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서 일하던 것처럼 한국 가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고 서로 끈끈해질 수 있지 않을까. 야, 저 사람 한 3명만 더 있으면 12제자 몰고 다닐 거야. 약간 선지자 스타일이야. 종교를 청취하겠다. 당시 또 윤철 씨가 함께 온 이 동료들 네. 작업장 위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위치. 위치. 진짜 궁금하다. 여기입니다. 여기. 해산. 야, 이게 중국인 거잖아요. 돼지 농장. 윤철 씨가 작업했던 벌목장. 벌목장. 여기에 윤철 씨하고 이 동료 여덟 분이 여기 계십니다. 여덟 명.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돼지 농장. 이 돼지 농장에 다섯 분. 아, 따로. 인삼밭에 세 분이 계셨습니다. 야, 궁금한 게 아니 여기 계셨던 분들이 다 한국에 오시겠다고 하시던 분들이었나요? 일단은 우린 중국이 북한보다는 중국이 낫다고는 해도 서로 뭐 한국 가자 이런 말은 못합니다. 네. 개인이 아 누가 내가 아는 분이 한국 갔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는 해요. 아 그래 나도 뭐 누가 아는 분이 한국 갔는데 지금 어떻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했지. 야 우리 뭐 한국 가자 탈북 가자 이런 이야기는 차마 못합니다. 왜? 아직 그 현재는 중국하고 북한이 가까운 데라 어느 순간에 잘못하면
우리는 잡히는 거죠. 그러다니까 그때 당신 오픈 북한 간다 이런 말은 못하는 거예요. 네. 야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다른 것도 아닌 거 북한 사회에서 탈북이라는 건 이제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중요한 계획의 가장 중요한 게 보안입니다. 그렇지. 가족도 아닌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한 명만 불면 다 같이 지금 잡혀가는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일체 그냥 비밀을 했거든요. 한국 간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응산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아, 네, 지금 저기 내륙 쪽에 안쪽에 지금 일자리를 얻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돈도 많이 주고 정확히 아프면 치료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네. 저기 인삼밭이에요. 인삼밭. 아프면 치료도 받을 네. 수 있다? 그런데 대신 한 가지는 북한에는 못 간다. 전화는 북한에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 있다는 데 가면 북한에는 못 간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은퇴 수락하더라고요. 대신 형이 갈 수 가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오케이 나는 간다. 그래 그럼 따라갈 거예요. 세 명은 네. 나는 이 팀에 들겠다. 제가 처음 중국에 왔을 때 같이 일하던 형이에요. 몇 개월 동안 같이 일하다 보니까 그 형하고 조금 많이 이렇게 친하게 됐죠. 제가 요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우리 윤철 씨가 있는 벌목장하고 돼지 농장은 마을길을 통해서 가면 금방 갈 수 있어요. 길이 편해요. 그런데 이들의 신분은 현재 불법 체류자예요. 그리고 윤철 씨는 한번 붙잡혔다 나온 상태. 이 중국 시내를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철 씨가 아, 저 형님한테는 꼭 만나서 뭔가를 물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이 편한 길을 냅두고 산을 넘어가기로 아이고.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날씨는 춥지 눈은 막 허벅지 허리까지 푹푹푹 쌓이고 들어가지 3시간 4시간 아무리 걸어도 이 돼지 농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와. 그렇게 몇 시간을 걸었냐? 장장 7시간. 장장 7시간. 7시간을 눈길에서 산길을 헤매면서 길을 잃은 거죠. 걷다 보니까 탈북하기 전에 죽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죽음의 공포를 여기서 한번 느낀 거죠. 저기가 얼마나 추운 데냐면요. 북한에서 가장 추운 곳 중에 하나가 개마고원이라고 배웠잖아요. 개마고원보다 위에요, 저기가요. 그리고 저기 지금 조금 밑에 가면은 장진호라는 호수가 있거든요. 거기가 미군, 세계 최강의 미군이 가장 큰 트라우마를 겪은 곳 저기예요. 1950년 겨울에 장진호 전투라고 해가지고 그 미 해병대가 네. 수백 명이 얼어 죽은 데 저기가. 얼어 죽었어요. 포위당해가지고. 네. 이게 근데 몇 월 달인 거예요, 이게? 저게... 그때 11월인가? 아, 예시. 이야, 한겨울이지. 네.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7시간. 뭘 와,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때는 이사 저도 한 3시간 정도는 가리라 생각하고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물 하나, 간식 하나 안 들고 일단 아, 나온 거예요. 아, 이게 처음에 이렇게 발을 높이 들고 까다당 깨는데 그 다음 발을 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가는데 이게 쓸려가지고 막 신발이 막 피가 나오는 거예요. 눈에 신발에 눈이 들어가고 하니까 얼어드는 거예요. 피죠. 아~ 네. 조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몸 안에 젖고 막 이 막 그럴 때 몸 막 내 옆에 힘이 막 떠요. 근데 그걸 가다 보는데 3시간, 4시간, 5시간 되니까 기신 탈진하더라고요. 물 일단 없으니까. 그렇지. 물이 없으니까. 야, 근데 정 한 6시간 정도 걸었는데 어제는 7시간 가까이 올 때 야, 여자 난 죽겠구나 하는 생각 딱 그 느낌이에요. 아, 이게 뭐지? 내 이때까지 잘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다. 도로로 가야 되겠다. 사내가 다 그냥 죽느니 도로에 가다가 터치시는 게 낫다. 아, 사람들이 보면 그 중국 사람이 보면 신고를 하든 어쨌든 죽기보다 까마득히 낫다니까 일단은 가서 하고 일단 도로까지 나가야 된다고 도로까지 나갔었죠. 야, 그런데 정말 하늘이 좋았어요. 이렇게 착한 사람을 거기서 얼어죽게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야죠. 하늘이? 네, 하늘이 도와야죠. 정말 천원으로 그 친한 형님네 작업장 쪽의 사장이 먹을 양식을 차에 실어 오던 아. 중에 얼마? 어머? 눈이 많이 와서 차가 더는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일하는 사람들 보고 오라! 야, 다 나와라! 짐 좀 싣고 가라! 해서 형님 작업장에 있는 일꾼들이 그 짐 실으러 다 도로가로 나온 상황이었어요. 우와. 그때 쓰러져 있던 강윤철 씨를 발견한 거죠. 어? 저 우리 형님인데? 어머나.
하면서 강경씨 극적으로 구조를 한 거예요. 와 소름이 돋았네. 자, 무슨 영화 같아. 우여곡절 끝에 구출도 되고 형님 있는 작업장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윤철 씨가 목숨까지 걸면서 형님을 설득하기 위해 찾아갔잖아요. 전 궁금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서 그 형님의 뭐라고 설득했는지도 궁금하고 설득의 말을 듣고 그 형님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도 궁금했고 그러려면 그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이만갑이 그 형님과 직접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들어봐야죠. 물어봤습니다. 저분이 그 형님이신 거예요? 그것도 한겨울에 우리인데 왔었거든요. 왔는데 그때 그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아마 오면서 진짜 힘들게 왔더라고. 우리도 그때 거기서 그 뭐야 차가 물품 싣고 올라온다고 올라오는데 이게 산길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올라오니까 거기 가서 눈 좀 치자 해가지고 그래서 눈 치려고 우리도 나갔던 거예요. 진짜 도왔다 진짜. 근데 오다가 만났다는데 그때 보니까 벌써 이 신발이 다 젖어가지고 눈이 안 들어가서 그 발이 다 얼어가지고 진짜 가까스로 진짜 사람이 정말 목숨이 붙어있다 할까? 그렇게 힘들게 왔더라고요 그때. 윤철 씨가 그때 오면서리 아마 차를 못 만났으면 혹시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기적이 더 기적. 차를 못 만났으면 저 차를 못 만났으면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 와서 그러더라고. 계속 안쪽으로 들어갈 일이 있는데 가서 같이 가서 일하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돈은 더 많이 준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승인하겠죠. 그때는 뭐 한국으로 간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때 아마 강민철 씨가 한국이라는 소리 했으면 아마 저는 따라 못 썼을 거예요. 무시 와서. 저는 그때 빨리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때 당시 뭐 서로 잘 지나고 그랬으니까 나도 윤철 씨가 이렇게 사람을 속여먹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따라 나선 거지. 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와서 명찰 가자 하면 안 가죠. 자 이제 다음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벌목장 다시 함께 있는 분들 본진. 네 본진입니다. 어떻게 또 같은 방법으로 설득하셨나요? 그분들은 같은 방법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 겨울에는 중국이 일이 없었어요. 구간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 보고 내가 이야기한 거죠. 이분들하고 전에 이야기한 건 일체 말 안 하고 그냥 이 친구가 새로운 이야기처럼 야 안쪽에 들어가면 일이 있어. 그런데 안쪽으로 가자 하니까 그분들도 생각해 보더니 오케이 뭐 안쪽에 있다니 그럼 따라서 자. 자 일단 심형에는 모였어. 세 팀이 지금 모여든 거예요. 심형. 다 모였다. 모였어.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첫날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안전한 곳에 일단은 가자. 나는 첫 목표가 안전한 곳에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순차별로 가다 보니까 이게 먼저 간 사람들이 갔었는데 이거 브로커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아이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이고. 한국에 간다는 거.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브로커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한테 전화가 비팔치는 거예요. 난리 났죠. 네. 뭐야 이거. 이 뭐야? 네 중국에서 일한다더니 한국 간다는데? 나 뭐야? 네 맞습니다. 한국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국에 갈 것이냐 아니면 중국에 남을 것이냐는 거기서 선택해도 됩니다. 이야기했어요. 강단 있어. 그러니까 전화를 딱 들었더니 그래. 하던게 일단은 오케이 아이고 일단 끊었어. 생각을 그치, 해야 생각할 시간 필요해. 이게 근데 사실 보세요. 너희들 선택할 수 있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도 돼. 근데 언제 또 보이부에 잡혀 죽을지 몰라. 그렇지. 근데 당장은 겁날 수 있어. 근데 나랑 같이 남조선 가면 그렇지. 선택은 니들이 해. 강단이니까 그땐 던지는 거예요. 앞서서 17명이 지금 심양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두 명은 저곳 심양에서 한국행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두 명은 다시 중국 작업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심양에 딱 도착해서 한국 갈 것이냐 중국 갈 것이냐 너 선택해라 했는데 두 분이 저는 아빠 엄마가 있어가지고 아직 아빠 엄마가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다른 한 분은 나한테는 조카가 있다. 조카가 내 딸처럼 그 조카를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되겠다. 아. 두 분은 안 가겠다고 딱 선택하고 일단 알았습니다. 일단은 내가 다시 우리가 있던 데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게끔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은 한 며칠 고민하더니 나는 남겠습니다. 따라갈 거예요 하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나는 무조건 조카를 데려와야 되겠다. 난 안 따라서겠다. 그것도 이해가 돼요. 후에 전화 온 거예요. 무사히 도착했다. 내가 그때 그랬어요. 빨리 조카를 데리고 오라 하니까 알았어. 끊었는데 후에 알아보니까 나가 다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다 잡힌 거예요. 잡혀서 같이 교화했던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왔는데 그 이야기하더라. 아, 그분이 있었다 했는데 아이고 거기서 모았어요. 거기서 그냥 생업 마쳤어요 하면 교도소에서? 네. 교도소에서. 왜 삼촌이 그때 가라고 할 때 안 가가지고 나보고 딱 그 얘기하더라. 그때 왜 삼촌이 가라고 할 때 안 가가지고 이러면 나한테 손탄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그때 내 마음이 순간에 아 내가 그때 좀 깜짝 서슬해도 독하는 후일에도 데리고 와도 된다고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막 아니, 근데 그분의 마음 그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분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안타깝지만 결과는 좀 안타깝지만 강가까지는 데려가지만 거기서 물을 먹을지 말지는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맞아요. 그 결과론 때문에 지금 괴로우신 거지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그 결과를 누가 알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럼요 다른 차가 뒤에서 오면 좀 빨리 가고 또 앞에 차가 빨리 가면 뒤에 오고 그러니까 이 차에 탄 사람이 우리를 보면 신고할까 봐 그래서 이거 거리를 맞추니까 우리는 그 뒤에 앉아서 뭔가 불빛이 휙 지나가면 우리는 내렸다 보고 누가 이거 신고하지 않을까 보지도 못하네 네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일단 없대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거기 국경이라고 했는데 거기 딱 가니까 베트남하고 중국 국경에 이렇게 이만한 스티로프 같은 게 있어요 두 명씩 타고 한쪽에서 끈 당기면 두 명이 끈 당기면 넘어가는 거예요 국경을 넘는구나 네, 그 강인데 뭔가 먼저 타고 싶은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맞아 빨리 일단 그걸 넘어가고 안전하고 일단 중국은 안전하지 않잖아요 이게 잡힐 수 있는 확률하고 안 잡힐 수 있는 확률이고 강 여만한 그 트럼프 요 두 명이 탈 수 있는 거기서 생각이 확 걸리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어떻게 그래도 지금 남자고 다 보내고 딜을 와 마지막까지 다 보내고 딜을 와 마지막까지 성긴 야 성긴다 아니 그게 며칠이나 걸리셨어요? 심양에서 거기까지 한 3일인가 그럼 라오스를 거치신 거예요? 네. 라오스 산 보통 아니던데 영상 보니까요? 밤이었어요. 근데 일체 불빛이 좀 만약에 보이지 않으면 불빛이게 되면 이게 불 앞에다 뭐 종이를 막습니다. 이렇게 딱 막으면 빛이 멀리 안 되니까 그냥 밑에만 보라 그러더라고요. 불도 없는데 산길을? 네, 산길을 그냥 막 헤매는 근데 저는 그때 뭘 봤나? 딱 그 부럽고 분명히 왔는데 이 사람들 슬리퍼 있잖아. 난 그런 슬리퍼 처음 봤어. 이렇게 바닥에만 하나 딱. 쏘리. 발가락이 쏘리. 아, 이 쏘리 신고 그럴 정도면 뭐 우린 이 운동화를 신고 너무 몇 분이 걸을 수 있다. 느낌이 그런 느낌이더라고. 또 뭐 그 전에 군복무 됐지 산이야 뭐 몇 분 하죠? 이 사람분들. 그렇죠. 두 시간을 탁 걸린 데 너무 힘든 거야. 다 버려. 맞아. 버리고. 두 시간 탁 지나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힘이 몰려드는 느낌이 있더라고. 확 하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아, 이게 뭐지? 정신은 빤한데 이 손발이 안 움직이지. 마비가 됐구나, 지금. 그러니까 내 느낌에 이게 뭔가 귀신이 나한테 달려보니까 내가 일단 내 느낌이에요. 그런데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빨리 가야 되나? 빨리 가야 그게 차가 딱 마중하는데 그 시간에 타이밍 맞춰야 돼. 딱딱 가고 우리는 딱딱 가야 되니까. 예. 그 순간에 제가 그랬죠. 나는 여기서 떠라. 너네만 가라. 나는 진짜 못 가. 그냥 가라 했죠. 그러니까 그 또 동생분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또 가만 놔둡니까? 그쵸. 안 돼, 형님. 깜짝이야. 먹고 끌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시간 정도 가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 귀신이 붙었던 귀신이 또 휙 날아가는 그런 느낌. 그 동생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뭐 이 자리 없었을 수 있지. 저도 똑같이 산 탔거든요. 어때요? 전지불도 없이. 근데 뭔가 그게 귀신 느낌이었구나. 오늘 알았어요. 뭔가 딱. 마비 느낌. 이제 그 전날에 비가 와가지고 저희는 그 지늘기 많아서 네 발로 막 기어서 올라가고 이렇게 이런 데는. 애기 있으면 더 힘들대. 네. 근데 제 동생이 그때가 제가 15살이었고 동생 11살이잖아요. 애가 이를 악물고 걷는 거예요. 지금 발가락 다 발톱 다 빠지고 막 3살, 4살
살짜리 우는 애들 데리고 간 팀은 수면제 먹이기도 하고 막 술 먹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뭐 수면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술 먹여서 재우고, 예, 그리고 가는데 사실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돼요. 같이 가는 할머니가 저희 팀이 있었는데 7시간을 걸어가는데 할머니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뒤로. 떨어지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이밍을 맞춰서 그 시간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계속 지체되면 옷도 떠났어. 그러면 다른 포인트로 가야 돼요.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면 그러면 포인트로 또.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원래 2시간짜리인데 7시간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죠. 할머니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기회가 없고 해가 뜨면 우리 오늘 배 못 탑니다. 그치. 근데 할머니는 이제 누워서 어떡해. 나는 이제 못 간다. 이제 난 죽어도 이제 못 간다. 저희 엄마가 딱 저 상황이었어요. 걷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 누워서 그럴 수 있어. 그럴 그러면서 수 있어. 안 그래. 된대요. 못 가겠대요. 먼저 가래요. 근데 저희 엄마 보니까 저희도 인지 못했는데 엄마가 하이힐을 신고 하이힐을 신고 하늘요? 하이힐을 신고 오다 보니까 다리가 떨리고 마비가 와가지고 경련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막 욕하면서 신발을 벗고 나니까 어 이제 걸으면 이게 단지 멋이 아니라 이게 떠나는 길이니까 아.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아. 귀한 거 가지고 아, 가는 거야.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험난한 산길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모르는 그렇지,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중국 시장에서 베트남으로 가서 라오스 산까지 넘어왔어요. 귀신까지 이제 떨쳐버리고 태국으로 들어갑니다. 태국 들어가면 태국 이제 민주주의 국가니까 아, 근데 될 것 같아요. 드디어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태국에 가면 자수하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자수를 어디 가서요? 새벽인데 딱 보니까 불빛 찬한데 아 저기 마을이다. 일단 마을로 찾아가자. 그럼 마을 따라 가는데 누가 이렇게 오토바타고서 오토바타고 지나가요. 그래 일단 막 손 세웠대. 그러니까 이 사람 눈이 동그랗게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폴리스 했으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폴리스 뭔가 말이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폴리스 폴리스는 알았구나. 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끄덕끄덕 가더니 그때 당시 막 경찰이 아니고 그 군대 같아. 국경수비대. 네, 국경수비대. 네, 수비대를 걸쳐서 제가 그때 한국에 고마운 마음이 뭐 있었는데 거기서 잡혀가지고 감방에 딱 갔는데 아 무슨 꼬리야 하더니 한국에서 세트를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담요도 주고 약도 주고 그걸 네, 그걸 딱 받는 순간에 아 이게 이 나라에 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준비하는 그때 그 고마움 그걸 딱 받는 게 엄청 좋은 거예요. 야, 집에서도 못 덮어보던 게 이거 가서 가야 되겠네. 태국이라는 나라가요 북한하고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실상 뭐 자유 뭐 인권과 같은 그런 가치를 소방과 공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그런 나라거든요. 특히나 이제 한국 전쟁 때 태국이 그 유엔 참조국으로 우리나라 16개국 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라오스만 해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는데 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일단 자유 진영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안심할 수 있고 그것만 도착을 했고 요 팀이 도착했고 순차적으로 다른 팀들도 다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심양에선 네 팀이 출발했잖아요. 우리 또 윤철 씨는 가장 나중에 출발을 하고 그렇지. 딱 도착하니까 어? 두 팀이 먼저 와 있어. 일단은 굉장히 반가웠죠. 베이스캠프. 네. 일단은 우리가 떠날 때 뭐 사제 떠나면 야 우리 일단은 베트남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약속하고 그냥 뜯어지면서도 그냥 마음속으로 빌었었거든요. 근데 태국에 딱 와서 만난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 중국에 있을 때는 그 솔직히 좀 힘들었는데 얼굴이 다 밝아졌어. 태국까지 왔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막 우선 그랬고 다시 그 태국에서 한국 가야 된다는 것도 바란데 나는 딱 내가 일단 사람 데리고 오다니까 체크를 딱 했는데 세 명이 없는 거예요. 어? 한 팀이 없어요? 네, 한 팀이 없었어요. 맨 마지막에 도착인데 한 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제일 마지막에 떠났고 네. 제일 앞에 한 달 먼저 간 팀이 지금 없는 거예요. 먼저 한 달? 네, 한 달 전에 먼저 간 팀이 없었고 그래 그 전에 있던 사람들하고 이야기 물어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온 적이 없대요. 없대.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제 마음이 조금 그랬죠. 잡혔나? 어떻게 됐을까? 잡혔나? 일단 내 태국에 있는 동안 한 40일 정도 남아있었는데 매일 기도했습니다. 일단은 그분들 좀 안전하게 좀 보낼 수 있다고. 그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막 그냥 반들반들하고 바닥 사람들도 다 여유롭게 이러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공항에 내렸었고 대한민국 너무 멋있구나. 일단 내가 생각했던 땅, 내가 생각했던 한국, 이게 내가 꿈꿨던 한국 뭐 그 복합적으로 네, 막 이렇게 안겨왔던.
한국에 도착한 뒤에 절차대로 이제 국정원으로 이동을 해서 조사도 받고 안내도 받잖아요. 근데 국정원에서 누군가가 강윤철 씨를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네 팀 중에서 한 팀이 못 왔다고 했잖아요. 아~ 그 태국에서 못 만났던 한 팀 세 명이 어? 국정원에 와 있었던 거예요. 국정원에 와 있었던 거예요. 먼저? 국정원에서 만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게 우리가 네 팀으로 오다 보니까 브로커도 다 각기각색이 된 거예요. 한 브로커가 네 팀을 다 끈 게 아니고 네 팀 한 명 다 다른 거예요. 네, 다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중국에서 넘어서 베트남에 들어서 베트남에서 대사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베트남에서 바로 갈랐구나. 베트남에서 그런데 일단은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가지고 그쪽에 있다 보니까 저보다 한 달 빨리 갔지만 그냥 비슷하게 거기서 좀 지연되다 보니까 왔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기수로 15명이 다 같이 유치까지 이제 16명이죠. 저까지 16명이 된 거예요. 하나 동기로. 네. 정말 네, 너무 고마웠죠. 나는 그 분들을 만났을 때 태국에서 만났던 것보다 더 반갑고 그렇죠. 아, 이게 내가 그래도 있었구나. 내가 부득이한 그 속일 수밖에 없었던 강거에서 한 명도 안 잡히고 딱 봤을 때 아, 이게 야, 성공이네요. 네.